라임 프렌즈 라푼젤. 옛날 한 시골 마을에 가난한 부부 한 쌍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겨울날 집에 먹을 것이 모두 다 떨어져 버리자 남편은 아내에게 줄 음식을 구하기 위해 눈 속을 헤치며 온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산끝자락 자그마한 밭에서 황금처럼 빛나는 커다란 양배추들을 발견했죠. 이 한겨울에 양배추들이 자라고 있다니 주인이 미처 다 따지 못하고 버리고 간 건가? 그래, 혹시 주인이 있더라도 이렇게나 많으니 하나 정도 가져간다고 해도 티도 안 날 거야. 그렇게 남편은 황금 양배추를 몰래 가져다가 아내에게 먹였어요. 양배추는 탐스러운 겉모습만큼이나 맛이 좋았죠. 아내는 양배추를 한 번 더 먹고 싶다며 남편에게 부탁했고, 결국 남편은 아내와 아기를 위해 한 번 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양배추를 가져가 아내에게 먹였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고 부부는 행복했죠. 그렇게 얼마 후 모두가 잠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깊은 숲속에 사는 마녀가 부부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감히 내 소중한 마법의 황금 양배추를 훔쳐먹고 천하태평하게 자고 있다 그거지? 괘씸한 것들, 너희들이 내 양배추를 훔쳐먹었으니 나는 너희 아기를 데리고 가야겠다. 그렇게 아기를 훔쳐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온 마녀는 깜짝 놀랐어요. 아기의 머리카락이 황금처럼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 녀석 내 마법의 양배추를 먹고 태어나서 황금 머리카락을 갖게 되었군. 이걸 잘라서 팔면 부자가 될 수 있겠어. 기특한 꼬맹이, 이 마녀님이 너에게 마법의 양배추 이름을 따서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마. 머리카락아, 무럭무럭 자라거라. 그렇게 세월이 흘러 라푼젤은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고, 머리카락은 탐스럽고 아름답게 자라났어요. 마녀는 라푼젤의 황금 머리카락을 잘라다 파는 재미에 신이 났죠. 자, 라푼젤, 이 검은 콩 좀 먹어보렴. 그래야 황금 머리카락이 더, 아니, 내 예쁜 딸이 더 예뻐지지. 네, 어머니. 그런데 저 숲 너머에 놀러 가보면 안 돼요? 뭐? 숲 너머? 그랬다가 누가 내 황금, 아니, 널 잡아가 버리면 어쩌려고. 그리고 엄마가 말했지, 저 숲 너머엔 상상도 못할 괴물과 야수가 우글댄다고. 마녀는 엄마 행세를 하며 라푼젤을 키웠지만 라푼젤이 어디에도 가지 못하도록 외딴 숲속 창문 하나만 있는 높은 탑에서 살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라푼젤의 황금 머리카락을 뺏길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리곤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날에만 탑에 찾아왔죠. 라푼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푼젤이 살고 있는 탑엔 계단도 문도 없어서 라푼젤이 긴 머리카락을 내려줘야만 드나들 수 있었죠. 어머니, 오셨군요. 이것 보세요. 제가 라푼젤. 엄마 바쁘니까 머리카락이나 얼른 이리네. 네. 자, 보자. 오늘은 한 뼘 정도만 잘라내도 되겠다. 이제 갈 테니까 머리카락을 창 밖으로 내려다오.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했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머리카락을 내려줘선 안 된다고요.
착하다, 우리 딸. 그럼 다음 주에 보자. 네, 어머니. 그렇게 라푼젤은 홀로 탑에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이따금 찾아오는 새들이 유일한 친구였죠. 작은 새야, 너는 훨훨 날 수 있어서 참 좋겠다. 저 멀리 숲 너머엔 뭐가 있니? 너처럼 예쁜 친구들이 가득하니? 어머니는 괴물들이 득실된다고 했지만 저 멀리 보이는 들판과 냇물은 아름답게만 보이는 걸. 그때였어요. 저기요! 저기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푼젤의 탑 아래로 한 남자가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자의 뒤로는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고 있는 한 무리 늑대들이 보였죠. 어떡하지? 어머니가 다른 사람은 절대 탑에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너무 위험해 보여. 안 되겠어. 여기! 어서 이걸 타고 올라와요! 라푼젤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탑 아래로 내려보냈어요. 그러자 사내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잡고 탑으로 도망쳐 올라왔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늑대밥이 될 뻔했는데 덕분에 목숨을 건졌네요. 감사합니다. 겨우 숨을 돌린 사내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타고 올라온 게 당신의 머리카락이었군요. 이렇게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태어나서 처음 봐요. 네? 설마 제 머리카락을 노리는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저는 이 나라의 왕자랍니다.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아요. 믿어주세요. 왕자님이라고요? 라푼젤은 자신이 구해준 남자가 왕자님이라는 것에 놀랐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했어요. 어머니는 나쁜 사람들이 제 머리카락을 노리고 저를 잡아갈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탑에 혼자 살고 있죠. 탑에 혼자서요? 외롭지는 않나요? 조금 외롭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숲속 너머의 세상은 어떨지 상상해보곤 해요. 바깥 세상은 어떤가요? 그러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보지 않을래요? 분명 당신의 상상보다 훨씬 더 멋질 거예요. 저 숲 너머엔 싱그러운 초록빛 들판과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가 있답니다. 라푼젤은 왕자님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불현듯 마녀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바깥 세상에는 무시무시한 야수들과 괴물들이 가득하다고 했는걸요. 걱정 말아요. 무서운 맹수든 나쁜 사람들이든 제가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날 믿어봐요. 그렇게 탑 밖으로 나온 라푼젤은 난생 처음 보는 풍경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바깥 세상은 왕자님이 말했던 것처럼 따뜻한 햇살과 초록의 싱그러움으로 가득했죠. 이렇게 멋진 세상이 있었다니!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라푼젤, 이리 와봐요. 저쪽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시냇물도 있어요. 진짜요? 라푼젤은 왕자님을 따라 시냇물에서 물장구도 치고 꽃향기를 맡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왕자님 덕분에 이런 아름다운 곳도 구경하고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수없이 봐온 풍경이지만 당신과 함께하니 처음 보는 풍경처럼 더 아름다워 보이네요. 앞으로도 당신과 세상 곳곳을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왕자님... 그렇게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라푼젤! 어머니! 네가 감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도망을 가? 어머니, 바깥 세상은 이렇게나 아름다웠는데 왜 저를 탑에만 가둔 거죠? 뭐? 어머니? 바보 같은 라푼젤! 너의 그 황금 머리카락만 아니었어도 넌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네? 나같이 위대한 숲의 마녀가 기껏 데리고 와 키워줬더니 이 괘씸한 것 은혜도 모르고! 마녀요? 그럼 제 어머니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연하지! 나한텐 네 황금 머리카락만 있으면 됐거든? 다시는 도망 못 가도록 가둬버려야겠구나. 어서 이리 와! 마녀는 본색을 드러내고 라푼젤을 잡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왕자님이 막아섰죠. 라푼젤, 내 뒤로 숨어요. 다신 그런 끔찍한 곳으로 당신을 돌려보낼 수 없어. 덤벼라, 이 못된 마녀! 감히 나와 싸워보겠다고? 그렇게 왕자님과 마녀의 결투가 시작됐어요. 왕자님이 칼을 휘두르자 마녀는 마법으로 번개를 내리쳤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치열한 싸움이 이어졌고 결국 둘은 들판 끝 절벽까지 다다랐죠. 그런데 그때 절벽이 무너지며 마녀와 왕자가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안 돼! 왕자님! 라푼젤은 왕자님이 붙잡을 수 있도록 긴 머리카락을 재빨리 절벽 밑으로 늘어뜨렸어요. 덕분에 왕자님은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잡고 절벽 위로 올라왔죠. 라푼젤, 또 한 번 목숨을 구해주다니!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 그 이상이에요. 이제 나쁜 마녀도 사라졌으니 더 이상 탑에서 홀로 지내지 말고 나와 함께 가요. 좋아요, 왕자님. 저도 왕자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외로운 탑에서 벗어난 라푼젤은 왕자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